지금 어디 가 있는지 알아? 수학학원 상담받으러 가 있대요. 열이 받아 안 받아? 영화관 시간에 개봤죠. 아 무슨 수학학원 무슨 정규 수업도 아니고 보충도 아니고 보충이어도 빡치는 애 다른 학원 옮기려고 상담받으러 갔다는데. 아. 와 진짜 너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 생각으로 사는 건지. 주혜야 무슨 생각으로 사니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어? 인슈어라면 무슨 뜻이야? 보장하다. 그쵸, 보장하다, 확실히 하다. 그쵸,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근데 뭐를 보장하냐면 그것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의가 대칭하는 게 뭐야? 굿 아이디어. 굿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돌아다니도록 두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2번 문장. 그 다음 명령문이죠. 팁을, 그쵸, 받으랍니다. 작가들로부터. 쉼표 다음에 후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그리고 그들은. 지금 후의 선행사는? Writers이죠. 그리고 그들은 안답니다. 뭐를 하냐면은, 유일하게 좋은 생각이, 근데 어떠한 유일하게 좋은 생각이냐면은, come to life 하면 무슨 뜻이야? 생명력을 얻다. 생명력을 얻는 유일한 좋은 방법은 뭐라는 거야? once, 생각이라는 거죠. once가 지칭하는 건 지금 아이디어스다. 되냐? 어떠한 아이디어냐면은 get written down이라고 그래서 받아 적어지는 그런 아이디어들이랍니다. 뭔 말인지 되니? 여기서 that은 무슨 역할 하냐? 접속사인 거 알죠? 노후의 목적어인 접속사 역할하는 거다. 3번 종이 한 장을 꺼내래요. 그런 다음에 레코드 모든 것을 녹음하랍니다. 근데 어떠한 기록하다 레코드 녹음하다라는 뜻도 있고 기록하다라는 뜻도 있다. 근데 어떠한 모든 것이냐면은 너가 언젠가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기록하랍니다. 지금 everything이랑 you 사이에 뭐가 생략됐냐? 대시 생략된 거죠. 그쵸?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없어? 대 뒤로? 목적어 없죠 여기에? 되냐? 즉 aim to 여기서 지금 동사죠. aim to 하면 무엇 무엇을 목표로 하다. hit은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치다란 뜻도 있는데 이르다란 뜻도 있죠. 100개의 꿈에 이르는 걸 목표로 하랍니다. 그러니까 100개 정도 적으라는 거죠. 너는 reminder 하면은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거 조금 이따가 단어 정리할 테니까는 3번 형광펜 쳐놔라. 단어 정리할게요. 3번 형광펜은 중요한 구나 절. 너는 상기시키는 것을 갖게 될 거고 그 다음에 motivator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갖게 될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야? get going 하면은 그쵸, 시작하다 착수하다 그러한 것들을 착수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그러한 것들이야? 너를 부르는. 그러면 너는 뭐를 갖고 있지 않을 거래? 기억해야 하는 짐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랍니다. 그것들을 모두 기억해야 하는.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뭐냐? 뭐를 기억해야 돼? 뭐를 기억하는 거야? 여기서 되면 뭘 지칭할까? 그쵸, those things를 지칭하는 거다. 너를 부르는 것들을 시작하는 동기부여책을 갖는 건데 그 너를 부르는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뭐를 하면은? 그쵸, 적으면은? 되냐? 너가 너의 꿈을 그쵸, 글로 적을 때 너는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랍니다. 되냐?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 뭐야? 하고 싶은 일을 적으라는 거죠. 주제문은 어디로 고르면 되겠냐? 거기도 괜찮은 것 같긴 해요. 맨 마지막 문장이 굳이 1, 2, 3, 4, 5 중에 꼭 고르자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그쵸? 꿈을 적으면 결국 그거를 행동을 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으로 1번 형광펜 치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빈칸으로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여기 이렇게 한 번형 가면 괜찮아. 여긴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빈칸. 빈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빈칸으로. 4번 문장에 reminder이라고 이걸 reminder. 얘 동사 형태가 뭘까? 그쵸, remind죠. remind 형태가 보통 remind A of B라고 쓰이거든.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러니까 얘의 명사 형태가 뭔 거야? reminder인 거죠. 상기시키게 하는 것이라는. 되냐? remain은 무슨 뜻이야? remain. 나머지. 그쵸, 남다라는 일단 동사다. 얘의 명사 형태가 뭐야? remainder이야. 되냐? 얘가 나머지란 뜻이야. 그 곱셈이나 나눗셈의 나머지 이런 거. 그러니까 얘 두 개를 헷갈리지 마. reminder이랑 remainder 이 두 개를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 있어. 혹시나 문제가 어이없게 나오면. 뭔 말인지 이해 되냐? reminder은 상기시키는 것이다. 상기시키는 거. 본문에 나온 것처럼. remainder은 나머지고.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갑시다. 29번. 이거 21번 같은 경우에는 이 표현을 먼저 알고 가면 좋아요. 이거 표현을 여기 밑에 두 개 정도 적어봅시다. 여기다 적을까? lose one's temper 하면은 once다, once. once temper 하면은 화를 내다는 뜻이야. 화를 내다. 그럼 나는, 나 화냈어. 어떻게 말할까? I lost my temper. Once는 여기에 소유격 들어가는 거다. Her temper, their temper, temper 이런 식으로 되냐? 그 다음에 하나 더. Make a remark. Make a remark는 한마디 하다 이런 뜻이야.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야. 한마디 하다. 한마디 하다. 이것을 이해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첫 번째 주부터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모두 안답니다. 뭐를 아냐면은 화라는 게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죠. 원 오브 복수명사니까 오브를 뭐뭐 중에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원 오브 복수명사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랍니다. 로스트는 여기서 뭐야? 동사냐? 얘 뭐야 지금? 얘 무슨 가로로 열어야 돼? 왜? 로스트가 뭐라서? 분사죠. 분사는 뭐야? 형용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지금 first thing 수식해주는 거죠? 되냐? 많은 논쟁에서 잃게 되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가 결국 뭐야? 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화를 내는 것이라는 거다. 뭔 말인지 되냐? 우리 아까 배웠던 표현 보면은 루즈 템퍼리라는 이거 굳이 안 써도 된다. 이거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지금 나랑 내신 준비가 처음이라 뭘 치고 뭘 안 쳐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필요하면 쳐. 필요 없으면 안 쳐도 돼. 무조건 내가 필기하는 거를 따라하지 마. 근데 그걸 구분하기 힘들겠지. 왜냐면 처음이고 잘 모르니까.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가 해석하는 거랑 이 오른쪽에 해석지의 뜻은 달라요. 나는 직역하고 얘는 의역해 놓은 거라 직역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의역은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해놓은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직역하세요. 뭔 말인지 되냐? 여튼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랑 논쟁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모두 안 돼요. 화라는 게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야. 많은 논쟁 중에서 잃게 되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에 논쟁을 하다 보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화를 내는 것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투 가조와 진조하죠. 쉬워. 뭐가 쉽냐면은 원은 여기서 지금 일반적인 사람이야. 일반적인 사람을 원으로 지칭하죠. 일반적인 사람. 사람들은 keep cool 어때야 돼?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답니다. 하지만 너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뭐야? 문맥상?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say 오른쪽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that. 여기는 무슨 대시야? 목적격 접속사 대시죠?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 관계사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아?
주어 동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아? 분사나 형용사. 뭐만 해야 되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야? 목적격 접속사 대. 그러니까 결국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는 생략돼. 이거 굳이 괄호 열면 원 왼쪽에서 뭘로 열어야 돼? 네모로 열어야 되잖아. 왜? 왜? say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는 게 이런 말이다. 포인트는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도 지금 that 얘도 접속사다 that. 가끔씩 논쟁에서 그러니까 이 접속사 대세 걸리는 얘 지금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 대시야. 그러니까 이제 내신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냐면 접속사 대신 문장 뒤가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주어 어디 있어? 대세 걸리는 주어는? Person. The person이죠. 동사는 is고 뒤에 trying to get you to. 문장 완전해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나오냐면 대세 뭘로 바꿔? what으로 바꿔서 나와. 혹은 대시랑 와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되냐? 그거 기억나? 대시랑 와 고르는 방법? 스텝 퍼스트는 뭐야? 선행사 확인해서 선행사가 있으면 대시죠. 그쵸? 없으면 스텝 2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 돼. 그래야지 내신에서 풀 수 있어. 스텝 2로 넘어가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면 대, 불완전하면 와.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합시다. 그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가끔씩 논쟁에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냐면 얘 준사역 동사죠. 걔 준사역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왔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와야 되는 거 알죠? 투부정사죠. 너가 화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랑 말싸움하면은 걔네가 너네 어떻게 할 거래? 화나게 할 거래요. 그들은 말할지도 모른답니다. 것들을. 근데 어떠한 것들을?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지금 수동태인 거 보이죠? 의도적으로 be designed, 설계된, 고안된 것들이죠. 뭐 하기 위해서? 너를 화나게 하기 위해서. 언어의 뜻이 뭐야? 화나게 하다라는 동사 뜻 있었죠? 우리 감정 관련 그 분사 배울 때. 그들은 뭐를 하냐면은 만약에 그들이 또 나오네? 준사역 동사? 조심해라. 준사역 동사 get. 준사역 동사 get은 이 꼬부랑 자리에 뭐 나와? 투부정사 나온다. 그들은 뭐를 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너가 너의 침착함을 잃는다면. 그러니까 이 접속사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you 얘인 거 알죠? 왜냐면은 지금 대절 이하로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부사절이 끼어든 거니까. 그들은 뭐를 하냐면 만약에 그들이 너가 너의 침착함을 잃게 만든다면 너가 말할 거를 안 돼요. 근데 어떤 걸 말할 걸 알아? foolish, 어리석게 들리는 것을 너가 말할 것을 안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만약에 침착함을 잃으면 너네가 뭘 말할 것이라는 거야? 어리석게 들리는 거. 뭔 말인지 되냐? 이해하고 있죠? 사운드도 얘 지금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뒤에는 뭐 나와야 돼? 형용사 나와야 되는 거 알죠? 감각동사 몇 개야? 다섯 개죠? 우리 오감을 갖고 있어요. 이 눈부터 look, smell, taste, sound, feel.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는 형용사 나온다. 그 다음에 얘 기능이 뭐였어? 얘 이 친구 기능이 뭐예요? 세미콜론이라고 읽고 기능이 뭐예요? 엔드나 벗의 역할을 한다. 헷갈리지 마. 니네가 말하는 부연 설명하는 애는 얘죠. 콜론이라고 읽죠. 콜론이라고 읽고 예시를 나타내요. 예시. 그러니까 얘 헷갈리면 안 돼. 왜냐면 나돌리 A, 벗올섭이 있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때 벗올섭이 그냥 얘로 대체되기도 해. 그러니까 얘 역할을 모르면은 구조 파악이 안 된다고. 나중에는. 너는 단순히 화가 날 것이랍니다. 그러고 그것은 여기 동그라미 end 뒤에 세 개 쳐야 되죠. it for to. 보이죠? 불가능할 것이랍니다. 뭐가? 너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래요. 그러니까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논쟁에서 이기려면.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 don't fall for it. 그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랍니다. 이 문장, 6번 문장 이렇게 쳐놓고 문장 삽입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문장 삽입. 이 문장을 삽입하라고 출제될 수 있다. 내신에서.
그 발언은 근데 어떤 발언이냐면 아까 make a remark가 무슨 뜻이야? 한마디 하다였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수동태로 쓰인 거죠. 이 경우에는 발언은 만들어지는 발언. 뭐 하기 위해서? 너의 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발언은 아니 뭐래 너의 화를 야기하기 위해서 발언이 될 수도 있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발언이 될 수도 있대요. 하지만 덧뒤로 responding 주어 맞냐? 동사 어디 있어? is죠? 얘도 스위치 조심해라. 주어랑 동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는 그 침착한 대답을 갖고 반응하는 거 있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대답이야? 얘 여기서 raised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 얘 동사냐 raised? 역시도 분사죠. 분사로서 뭐 수식해줘? 뒤에서 앞으로? 이슈 수식해주는 거다. raise가 제기하다잖아. 근데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침착한 대답으로 반응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가능성이 있답니다. 뭔 말인지 되니? 여기서 raise에도 이렇게 2번 형광펜 쳐놓고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얘 raising으로 바꾸면 안 된다. 이거 구조 파악이 제대로 돼야 돼. 이거 내신에서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하고 4번 밑에 쯤이니까 4번일 거 아니야. 얘를 raising 이렇게 바꿔. 그러면서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그럼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해야 돼? 얘가 분사로서 뒤에서 앞으로 이슈 수식해주는 건지 알아야 된다. 이슈랑 raised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냐? 그러니까 불러 그걸. 대시나 위치 is가 생략됐으니까 뒤에 뭐 남았어? 분사 남았죠. 과거 분사. 왜냐면 이슈는 제기가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되죠? indeed 실제로 어떠한 attentive 주의 깊은 청자들은 admire 감탄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죠. 사실을 감탄할 것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너가 wise to bait. wise to bait 무슨 뜻이야? 미끼를 그쵸 일어나는 거잖아. 미끼 쪽으로. 그러니까 미끼를 물다라는 뜻이거든. 실제로 이게 지금 본문상에서 밑줄인데 미끼를 물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할 것이래요. 왜냐면 사람들이 쉽게 뭐하니까 논쟁하다 보면 화를 내니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탄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대신 뭐야? 동격이죠. 동격. 동격에 대띠는 문장이 어때? 완전하다. 동격의 대신 원칙적으로는 생략도 불가능하고 위치로 바꾸면 돼? 안 되겠죠. 당연히 위치는 관계사 관계대명사 뒤는 불완전하니까 뭔 말인지 해도 되냐? 그럼 이거 미끼를 무는 게 뭘 함축가냐? 1, 2, 3, 4, 5 중에 그쵸? 화를 내는 거죠. 뭔 말인지 해도 되냐? 이해 돼요? 즉 화를 내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감탄할 것이라는 거잖아 이 청자들이. 야 여기까지 이렇게 밑줄 쳐져 있으면 답이 뭐가 되겠냐? 그렇죠. 그럼 답이 몇 번으로 바뀌어? 1번으로 바뀌겠죠. 뭔 말인지 돼?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니네 이거 3을 모의고사 풀면서 조심해라. 밑줄 어디에 쳐져 있는지 제대로 알고. 여기까지 쳐져 있으면 답이 1번이 되는 거다. 지금 여기까지만 쳐져 있으니까 답이 3번이야. 아마 내가 보기엔 1번으로 오답 고른 친구들 많을 것 같아요.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가장 적절한 걸로 골라라. 가장 적절한 거. 그쵸. 7번 문장. 7번 문장이죠. 7번 문장. 이거 형광펜이 아까우신 분들은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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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펜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안 쳐, 정장. 20번 때가 내신에 되게 자주 나와. 쉽기도 하고 문제 출제하기도 좋거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문제를 출제하려면 지문을 꼼꼼히 읽어봐야 되거든. 그런 입장에서는 20번 때가 훨씬 쉬우니까 선생님들이 20번 때에서 문제를 실제로 많이 내세요. 쉽다고 그냥 넘기지 말고. 그리고 1번 형광펜 친 부분이나 3번 형광펜이나 그 형광펜 들어간 부분이 보통 주관식에서 나와요. 뭔 말인지 되냐? 아무 문장에서나 안 내. 보통 주제문에서 내. 뭔 말인지 되죠? 그리고 그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 단어가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휘력이 좋아야 돼. 그대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 뭔 말인지에 대해 되죠? 그 다음에 22번 가짜 한번 봅시다. practical이 무슨 뜻이야? 사실상 주어 뭐야 이 문장에서? anything이죠. 동사는 그쵸? requires죠. 오브는 애들아 전체사 오브가 무슨 뜻이 있다 해서 내가 그쵸? 소유의 뜻이 있다. 소유. 그러니까 함축적인 뜻으로는 소유의 뜻이 있어. 그러니까 봐봐. 만약에 우리 집 강아지 있다고 하면 그냥 이거 뭔 뜻이야? 그쵸? 나의 강아지의 집이니까 결국엔 내 강아지가 갖고 있는 집이란 뜻이잖아. 오브가 그러니까 소유의 뜻이 있어.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도 써 가끔씩. 이렇게. 의선아 일어나. 일어나서 들어. 니 또 줄 거야. I'm of 뭐냐면 이게 무슨 뜻이야?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나는 돈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브가 소유의 뜻이 있다는 거다. 사실상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돼. 가치를 갖고 있는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뭐를 요구하냐면 우리가 위험을 수반해야 된다고 요구를 한답니다. 어떠한 위험성이야 근데? 실패 또는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수동태다. being rejected를 뭘로 바꾸면 안 돼? rejecting rejecting으로 바꾸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로 써야 돼. 능동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절하는 위험성이야? 거절당하는 위험성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이것은 대가랍니다. 근데 어떠한 대가냐면 우리가 must 그쵸? 치루어야만 하는 대가인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더 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어떠한 보상이야? 그쵸? 해도 오면 뭐뭐 앞에다? 우리 앞에 놓여진 더 큰 보상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할만 하는 대가래요. 여기에서 뭐가 생략되어 있어? 더 프라이스랑 위 사이에. 대신한 위치죠. 얘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어디에 빠져있어 뒤에 목적어? 동그란 괄호 안으로. 페이 뒤쪽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다음 문장에서는 to 부정사고 보통 주어로 안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위험을 수반하는 것,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역시나 여기서도 지금 굳이 묶으면 원래 네모 가로인데 워낙 많이 생략이 돼. 그러니까 그냥 사선으로 그릴게요. 위험을 수반하는 게 뭐를 의미하냐면 너가 언젠가는 성공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하지만 지금 to 부정사 주어죠. 근데 지금 부정이니까 왼쪽에 never이나 납붙이면 투부정사 부정하는 거라고 했다. 되냐? 위험을 수반하지 않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야? 너가 절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럼 여기서 that도 생략 가능해? 가능하겠죠 당연히. 민의 목적어잖아. 목적격 접속사잖아. 지금 얘 민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목적격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다고. 얘 that도 생략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be filled with 얘 이걸로 바꿔도 돼요. be full of로 똑같은 표현이다. 뭘로 가득 차 있냐면은 많은 위험성과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get away from 하면 무슨 뜻이야? 모든 이러한 것으로부터 그쵸? 벗어나고 싶어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거래? 뒤처진 채로 남겨져 있을 것이랍니다. 어디에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 성공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위험성과 도전을 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의선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어떡하지? 의선아 너 그냥 일어나. 그러면 쉬워. 아니 1학년 똑같아. 1학년 애들이 1학년 때 애들이 왜 그러냐면 체력이 딸리는 거야. 중학교 때는 잠깐 수업하고 별로 힘들다 해도 할 수 있을 만큼 힘들었는데 고등학생 되니까 진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병든 닭처럼 막 졸아.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면 앉았는데요? 예, 내가 일어나. 일어나 해도 안 일어나. 선생님 괜찮아요. 깰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감정 싸움인데 나중에는 너 지금 졸았어. 저 진짜 안 졸았어요. 그럼 애들한테 그럼 이래 수업하다 보라고. 우선 그냥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 내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 일어나 해줄게. 일어나서 잠깐 깨면은 다시 앉아. 그게 훨씬 편해. 일어나요 지금? 일어났다가 잠 깨면 다시 앉아라. 되냐? 사람은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절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것도 배울 수가 없답니다. 참 지문이 쉬워서 좋다고. 예. 너무 직접적으로 알려주잖아 모든 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절대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는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운전하는 걸 배울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너가 어떠한 위험성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거절당하는. 얘도 이번 영광펜 쳐놔라. 이게 내가 보기엔 작문이나 어법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얘도 리젝팅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건 알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아니라 거절당하는 위험성이니까. 되냐? 그럼 너는 절대로 친구나 혹은 파트너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비슷하게 얘 by ing죠. 뭐뭐 함으로써죠. 근데 얘 taking 동명사니까 역시나 not이나 never 왼쪽에 붙여서 부정 표현으로 만드는 거. 어떻게 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뷰에 참여하는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야 감수 안 하는 거야?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너는 절대로 잡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되냐? 돼요? 주제 그래서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위험에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고 얻지 못한다는 거고.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 5번. 다른 걸로 골라보세요. 3번 아니면 1번이 적절할 것 같죠. 그쵸? 하나만 하면 끝이요. 아니 젠장 두 개 남았네. 같이 한번 봅시다. 얼드오부터 세모가루죠. 어디에서 닫을까? 베리죠. 그렇죠. 비록 개인의 선호라는 게 다양하긴 하지만 촉감이라는 게, 이거 과로는 조금 이따 해석할게요. 동사는 어디 있어? 이즈죠. 촉감이라는 게 중요한 측면이랍니다. 많은 상품에 중요한 측면이래요. 이 사람 지금 촉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네. 소비자들은 좋아한답니다. 어떠한 상품을. Because of의 품사 뭐야? 전치사죠? 그러니까 Because of 뒤에 명사 나온 거 보이죠?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될까? Because로 바꾸면 안 된다. 분명히 Because랑 Because of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러한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Becaus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죠.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feel은 여기서 명사로 촉감이란 뜻으로 쓰였다. 촉감이나 감촉. feel이 명사로 쓰인 거야. 그것들의 촉감 때문에 일부 상품을 좋아한대요.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뭐야? 프로덕트. 프로덕트겠죠. 앞에 있는 some product를 지칭하는 거다. 일부 소비자들은 스킨크림을 사거든. 그리고 베이비 프로덕트를 산답니다. 아기용품들을. 그들의 수딩 뭐 때문에? 진정시키는 효과 때문에. 어디에 미치는? 피부에 미치는. 내가 여러 번 얘기하긴 했죠. 이펙트나 임팩트나 혹은 인플루언스 있잖아. 이러한 친구들 나온 다음에 전치사 온 나오면은 뭐, 오늘 뭐라고 해석하라고? 어디 어디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 어디에, 어디 어디에 미치는? 그것들의 진정시키는 효과 때문에. 근데 어디에 미치는? 피부에 미치는. 여기서 대열이 지칭하는 건 뭘까? 대열 수딩에서 대열. 그쵸? 스킨크림스 앤 베이비 프로덕트 얘기하는 거죠. 사실 소비자들은 동사 어디 있어? 텐더투죠. 근데 어떤 소비자냐면 높은 욕구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 있잖아. 그런 촉감에 대해서 상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어떠한 상품?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상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기회가 뭐를 함축해? 문맥상? 그쵸.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that은 뭐야? 이 that. 그럼 이게 뭘로 바꿔도 될까?
위치로 바꿔도 되는 거 알죠? 위치로 바꿔도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웬부터 어디까지 세모가 놓칠까? 그쵸, 일단 여기까지 칩시다. 그 다음에 얘 분사구문인 거 보이죠? Considering. 얘 빨간색 펜으로 별표. 얘를 Considered로 바꾸면 어때? 만약에 선생님이 Considering이랑 Considered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내신 시험 문제 출제하신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답을 유추할 수 있을까? 주절의 주어를 보죠. 그쵸? 소비자가 생각하는 거야, 생각되는 거야, 상품을? 생각하는 거니까 considering 골라야 되는 거다. 상품을 생각할 때, 근데 어떠한 상품이냐면 material product 하면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고려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그 물질적 속성이라는 게 뭐야? clothing. 그쵸? 얘 관념상의 의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clothes 있잖아. 얘가 한 벌, 두 벌 할 때 옷이고 옷? 클로딩은 의류예요. 의류. 의류나 카펫과 같은 물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생각할 때 소비자들은 어떠한 상품을 좋아해?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상품을 좋아하죠. 그 가게에서 더 많이 좋아하는 거죠. 뭐보다? 어떠한 상품보다? 그들이 오직 볼 수 있고 읽어볼 수 있는 상품보다. 온라인이나 카탈로그에서. 되냐? 여기서도 잘 봐봐. 그들이 상품을 읽어? 상품에 대해서 읽는 거니까 이 어바웃이 붙어있는 거야. 그들이 어바웃이 꼭 있어야 돼. 그들이 만약에 they read products가 아니잖아. 상품에 대해서 읽는 거니까 어바웃이 붙어야 되고.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프로덕트랑 they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역시나 대시나 위치죠. 얘도 뭐야?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 대는 사이로 뭐를 의미상으로 뭐를 대조해? 오른쪽에 있는 프로덕트랑 왼쪽에 있는 굿즈를.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굿즈와 만질 수 없는 프로덕트 중에 이 굿즈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주제문은 아니 답은 뭘로 고를까? 그쵸? 터치, 촉감이죠. 중요한 factor. factor 무슨 뜻이야? 요소 요인으로서의 소비자에게. 되냐? 얘는 어떻게 해석할래? 5번 선택제. popularity. 인기라는 명사죠. popular에 ity 붙은 거죠. 상품의 인기죠. in the latest day style. 즉 최신 유행이야. 더 EST니까. 가장 늦은 거니까 최신이죠. 최신 스타일의 상품의 인기. 그러니까 이거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 못하면 아, 모의고사에서 고득점 받기 힘들 거다. 선택지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대충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안에서 이 괄호 얘를 봐봐. both A and B는 보이죠? both A and B거든? A에 해당하는 게 이거고 B에 해당하는 게 더 way예요. 그러니까 촉감이라는 것은 뭐를 지칭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왓뒤로 문장 불완전해? 뭐가 없어? 목적어 없죠. 터치 뒤쪽에. 뭔 말인지 되냐? 그리고 방식이죠.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여기서 feel은 느껴지다라는 자동사로 쓰인 거다. 물건이 느껴지는 방식. 그쵸? 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의 스킨에 coming contact with 접촉을 함에 따라서 물건이 느껴지는 방식. 이런 게 바로 촉감이라는 거다. 이 주제문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2번도 괜찮네. 4번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촉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촉감이라는 기회를 그런 상품을 좋아한다. 만질 수 있는 상품을 좋아한다. 그 다음 이 질문하고 우리는 조금 쉽시다. 인생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대인은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모든 모의고사 지문 있죠. 모의고사 지문이 어떠한 지문이냐면 어떠한 기사나 논문 있죠. 책에서 중간 잘라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글이 갑자기 대의로 시작하는 게 중간에 잘라와서 그래. 뭔 말인지 되냐?
중간에서 발췌한 거예요. 엄청 긴 책이나 논문이나 기사에서 발췌한 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뭔 말인지 모르겠어.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쉽잖아, 지문이. 뭐만 이제 되죠? 나중에 겪으면 알 거예요. 한 2학년 9월달 되면은 아, 선생님이 그때 이 말이 그 말이셨구나. 이게 딱 느껴집니다. 여하튼 인생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떠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은 너에게 좋아 좋지 않아? 좋지 않다고. 사실 특정한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인생에서 너를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이라는 건 노를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예를 부정으로 물은 어떠한 적도 갖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모든 라이프가 인생이란 뜻도 있는데 생명체 혹은 뭐 삶 그러니까 적절하게 문맥상 해석하면 된다.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라는 게 필수적이니까 물은 어떠한 적도 없겠죠. 모두가 필요한 거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하지만 만약에 너가 테이크인 너무 많은 물을 섭취하잖아. 모처럼 마치 드라운 무슨 뜻이었어? 그쵸? 익사하고 있는 사람처럼 되냐? 뭐 세모가로 여기에서 묶어도 되고 아까처럼 여기에서 묶어도 크게 상관없다. 유두리 있게. 그것은 너를 죽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시지칭하는 건 여기서 뭐야? It could kill it. Too much water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물이라도 너무 과도하면은 너네를 죽일 수 있으니까 물조차도 위험한데 교육이라는 것은 이러한 규칙에서 exception 예외래요. 어머. 문장섭인 분들은 출제되지. 문사. 문장섭인. 문사. 이거 힌트를 얻는 게 디스룰이야. 이 규칙. 이 규칙.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문사업을 늘으세요. 너는 절대로 너무 많은 교육을 끝어. 가질 수 없답니다. 혹은 지식을. 그러니까 해도 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교육이나 지식이라는 건. 현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충분한 지식을 교육을 받을 수 못한다는 거래요. 그들의 라이프타임 평생에 걸쳐서. 그러니까 교육이나 지식이라는 거는 해도 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다. 부족하다는 거다. 뭔 말인지 되지? 나 직역하고 있어서 니네가 얘는 뭐라고 해석하면 돼? Be yet to 동사원형. 아직 뭐뭐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얘 부정 표현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돼. 나는 아직 찾지 못했어. 한 사람을. 근데 얘들아 이게 얘 지시 형용사야. 지시 형용사. 그라는 뜻이야. 그 사람 할 때 그 that person 할 때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고. 근데 어떠한 한 사람이야? 상처받은 한 사람이죠. 인생에서 무엇에 의해서 상처가 얘 지금 수동태다. 굳이 따지면 hurt는 3단변화 똑같은 거 알죠? been hurt by 이렇게 되는 거다. 뭔 말인지 얘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부상당한 상처받은 사람을 못 찾았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rather 오히려 여기 rather에도 이거 3번 형광 괜찮아. 오히려 우리는 많은 casualties 무슨 뜻이야? casualties 그쵸? 피해자나 사상자. 매일 전 세계에서 많은 피해자들을 본다고. 근데 얘네가 어떤 피해자들이야? 아 젠장. 그쵸? resulting from. 얘 resulting from이 수식해주는 게 뭐냐? 교육의 부족으로부터 초래된 피해자. 얘 수식해주는 거다 지금. 조심해. 2번 영광 벤처. resulting from이라는 동사 대표 동사에서 기억나? 신입들 대표 동사 외웠냐 니네? resulting from을 기준으로 원인이 어디야? 얘가 원인이죠. 결과는. 결과. 얘가 결과야.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교육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인과관계. 그러니까 resulting from을 뭘로 바꾸면 안 돼? resulting in. in. result from이랑 result in. 얘 인과관계가 바뀌거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튼 in으로 바꾸면 안 된다. resulting in으로 바꾸면 안 돼. 그러니까 resulting이랑 이 여기에 굳이 따지면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게. who, or 이렇게 뭔 말인지 되냐?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너는 명심해야만 한답니다. Keep in mind. 뭐 교육이라는 게 장기적인 투자라는 거죠. 시간과 돈과 노력에 인간에 대한. 몇 번째 되냐? 답은 몇 번으로 고를까요? 2번이죠. 너무 많은 교육이라는 건 너를 다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거다. 주제만 몇 번으로 고를까? 7번, 그쵸? 오우, 윌선. 아주 주제문이 잘 골라. 여기에서 9번 문장에서 문맥상 레더리 함축하는 건 뭐야? 오히려 우리는 많은 피해자를 본다. 오히려. 여기서 레더리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교육이 많아서 생기는 피해자. 교육에 의해서? 레더리 함축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걸 알아야지 그 순서별이랑 문장상별로 하거든. 그 오히려라는 연결어가 나오면 바로 앞 문장에 있는 거에 반대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 문장에서는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서 다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하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레더를 함축하는 건 오히려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죠. 레더는 교육에 의해서 다친다기보다는 많은 교육에 의해서 다친다기보다는 앞 문장 그대로 끌고 와서 교육에 의해서 다친다기보다는 우리는 피해자를 본다는 거죠. 교육의 부족에 의해서 초래되는 피해자를 본다는 거야. 교육에 의해서 다친다기보다는 이 레더리 함축하는 거. 그러니까 이 어떻게 표시하면 니네가 이해하기가 쉬울까요? 여기다 써 그냥. 교육에 의해 다친다기보다는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거. 레더리 나올 때마다 잘 한번 고민해봐. 많은 교육이라고 쓸까요? 많은 교육에. 그럼 니네 이게 함축하고 있는 거. 그래야지 순서별이랑 문장삽입할 수 있거든. 그래서 9번 문장도 문장삽입으로 출제될 그 확률이 또 있어요. 렉이 부족이란 뜻인데 부족이란 단어 또 알아? shortage 혹은 scarcity. 얘도 부족이란 뜻인 거 동의어로. Shortage, scarcity, scarce 부족함이란 뜻 알죠? Scarcity, scarcity, shortage, scarcity. 돼요? 5분만 쉽시다. 55분에 들어오세요.